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 주식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밸류에이션 분석과 함께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마존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아마존이 사업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컨텐츠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파는 물건을 만드는 매뉴팩처러 등이 여기 파트너스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를 보시면은 파트너스 쪽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물건들을 아마존의 아래와 같은 매개체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뮤직, 앱스토어 for 안드로이드, 에코 앤 알렉사, 파이어 태블릿, 파이어 TV, 킨들 이 리더, 그리고 킨들 북스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고객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 아마존 풀필먼트 및 아마존의 플랫폼과 연계되어서 수요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존의 프라임 및논 프라임 멤버들을 대상으로 물건이 팔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아마존 풀필먼트는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과 같은 외부 판매자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의 제품을 게시함으로써 저희들이 주문만 받으면은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에서 포장, 배송, 고객 서비스, 그리고 환불까지 거래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아마존이 맡아서 해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마존은 풀필먼트 피스를 거두는데 주문 접수비, 포장비, 그리고 무기에 따른 비용이 산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벤토리 스토리지 피스로 제품의 크기와 보관되는 기간에 따라서 매달 청구되는 비용 또한 달라집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리테일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서플라이 사이드를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Fire TV 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보시면은 아마존 오리지널 TV 시리즈 및 영화, 일반 영화 및 TV 프로그램, CBS, HBO, 시네맥스, 넷플릭스, 훌루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킨들인데요. 이것은 이북 리더기로 리더기 자체의 가격은 낮은 반면 이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북은 약 평균 2.99달러에서 9.99달러에 판매되는데 이러한 가격에서 70%의 로얄티가 저자에게 돌아가며 일반 플랫폼에 비해서 10%에서 15%나 높은 로열티를 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책보다 싼 가격에 독서를 즐길 수 있어 킨들을 즐기는 고객은 증가하고요. 기존 출판사 및 이외의 플랫폼보다 많은 권리 및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킨들을 찾는 저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스피커 에코와 AI 알렉사인데요. 아마존은 AI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알렉사는 아마존의 3,500개의 브랜드에 있는 2만 개의 제품 속에서 5만 개의 기능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뮤직, 이북 등을 컨트롤할 수 있음은 물론 스마트 홈, 쇼핑 기능, 그리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이란 미래의 현금 흐름, 즉 이번에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갖고 온 뒤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을 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DCF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멀티플 및 차트라는 그런 주관적인 시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예상치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적정주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예상치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적정주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적정주가를 알게 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DCF를 통해서 기업의 적정주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존의 DCF 밸류에이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출을 하려면요, 여기 에비타를 시작으로 디프리시에이션과 애멀타이제이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뒤에 세금을 반영하고요, 부채와 현금을 가늠한 뒤에 아마존의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정합니다. 예상치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보수적으로 평소보다 높게 13%로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마존의 오늘날 가치가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나오고요. 미래 아마존이 영원히 3%씩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존의 적정주가는 이렇게 4,026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주가가 3,638.03달러니까 아마존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지금 기준으로 약 10.69%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때 예상치를 깨주면서 에비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대외적으로 기업 인수 및큰 호재가 나타난다면 제가 제시한 아마존의 적정주가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으니 무조건 적정주가에 도착을 했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아마존의 펀더멘탈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생긴다면 미래 아마존이 얻을 수 있는 EBITDA는 줄어들고요. 이것은 Free Cash Flow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적정 주가 또한 하락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런 타겟 프라이스가 높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렇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타겟 프라이스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4,026달러가 도출되었고요.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은 4,200달러, 4,400달러, 4,000달러, 4,360달러, 4,200, 4,350, 4,4500, 4,500 꽤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4,000달러 이상의 프라이스 타겟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짐 켈러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로서 여기 보시면 7,60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49위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 또한 아마존에 대해서 약 4,000달러 정도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아마존이 아직은 적정 주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미래 전망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의 이커머스 강자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아마존이 이커머스에 있어서 38.7%라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월마트 그리고 이베이와 비교를 해도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그들의 7배에서 8배에 달합니다. 설사 오프라인 부분을 친다고 해도요, 월마트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17.7% 정도로 아마존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나스닥에 의하면 2040년쯤에 사람들이 구매하는 95%의 물건들은 이커머스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현이 된다면 20년 안에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건의 양은 지금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사업인 헬스케어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요. 아마존 케어는 24시간 매일 고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마존의 케어 앱 또는 텔레헬스를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아마존 케어의 앱으로 환자들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대면하여 주사 및 테스트를 받아야 할 때는 아마존 케어를 통해서 의사 및 간호사를 집으로 소환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는 워싱턴주에만 국한되며 간호사를 보내는 서비스는 시애틀에만 한정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아마존의 브랜드 파워라는 이름만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며 시장을 확장하는데 문제는 오로지 비용 문제인데 아마존은 이미 Current Investment로는 39빌리언 달러 그리고 현금은 33빌리언 달러로 총 가용할 수 있는 현금만 해도 72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의 모노폴리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아마존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모노폴리 이슈니까요. 먼저 모노폴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노폴리는 어떤 시장에 있어서 경쟁사가 없어서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높이고 좋지 않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끼치는 것을 모노폴리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섹터에 있어서 모노폴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이커머스 섹터를 보시면 아마존이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월마트나 이마트, 애플 등 많은 경쟁사들이 있고요. 게다가 여기 National Retail Federation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100개의 회사들이 만들어낸 매출액은 총 3.3트릴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월마트는 1등으로 52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전체 매출액의 16%에 달하는 양입니다. 아마존은 리테일 쪽에서 250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등에 위치해 있고 전체 매출액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리테일 쪽을 봤을 때 아마존이 모노폴리를 행사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쉬핑이 모노폴리일까요? 아마존 말고도 United States Post Office, FedEx, UPS, XPO Logistics처럼 건재하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최근 월마트와 TGT는 로지스틱스 부분을 개선시켜서 더 빨리 물건들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존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등 다수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클라우드에 있어서 아마존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이 클라우드로부터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원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매출액 성장률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마존이 모노폴리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앤타이트러스트 모노폴리라는 주장이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유니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의 EV 레비뉴 멀티플은 26.12로 다른 기업들과의 멀티플을 비교해 본다면 도큐사인, 제템, 옥타 등과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EV 레비뉴 멀티플의 중간값이 약 27 정도이므로 어떻게 보면 유니티의 멀티플은 다른 기업과 함께 적정 밸류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지금 페드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들의 멀티플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러므로 지금 유니티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의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유니티의 그로스 마진은 76.20%에 달하므로 장기 투자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자신의 평당가를 천천히 낮춘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유니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